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에서 카트레드 방송을 하는 비즈인디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5월 1일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제가 VIP가 됐어요. VIP라서 이번에 또 보상을 받았습니다. 보상을 받아가지고 이거 VIP 코인카드 이거랑 그 다음에 무제한 페인트 한 개, 무제한 카트바디 어딨어? 무제한 카트, 어? 카트 받았는데 아까? 패카드 아니었는데? 차였는데? 차 어디갔지? 어라? 무제한 차카드 받았는데 아까? 여기서 캐릭터 카드 따야 되는데 저거는 패카드 가지고 캐릭터 카드 따야 돼. 캐릭터 카드 떴다.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캐릭터를 받았어요. 캐릭터를 받아가지고 이제 캐릭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캐릭이 여기 진짜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제가 또 저번에 이제 저번 달에 황금망토 배치를 제가 선택했는데 운영자분께서 아주 감사하게 이 황금망토 배치를 뿌렸더라고요. 자, 황금망토 배치 받을게요. 3, 2, 1. 황금망토 배치 웰컴 투 테카지. 바로 영상 올린지 얼마 안 돼서 바로 황금망토 배치를 풀어버리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운영자님 안 풀겠죠? 네. 아, 풀지 마세요 운영자님. 왜 그러세요? 제가 힘들게 이렇게 VIP 된 캐릭을 너무 쉽게 푸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제가 선택할 캐릭은요 저팔계 캐피입니다. 굉장히 레어템 캐릭이죠. 저팔계 캐피를 선택하도록. 어? 뭐야, 저팔계 캐피 나 있어? 저팔계 캐피 있네. 어? 저팔계 캐피 나 언제 있었지? 저팔계 캐피 나 있었네요. 자, 자, 소리는 똑같고요. 그러면 오늘은 저팔계 캐피를 할라 했는데 다른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14주년 어떤 거 할까 했는데, 자, 14주년 네오로 하겠습니다. 네. 운영자님이 설마 14주년 때 이 네오로 나온 14주년 네오를 뿌리진 않겠죠? 오늘 선택할 캐릭은 그러면 14주년 네오입니다. 네. 이 캐릭도 진짜 거의 없을 거야. 진짜 이게 14주년 때 뿌린 거라서 VIP 카드 빼고는 구할 수가 없어요. 로봇 같다 근데 마치. 사운드는 네오랑 똑같은 거 아니야? 사운드 똑같네 맞지? 사운드 똑같은 거 맞지? 자, 14주년 네오입니다. 아, 이거는 절대 뿌릴 수가 없다 운영자님. 에, 명분이 없어 이거는. 나 진짜 14주년 네오 맞아. 아이템을 뭐 어디서 푼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진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14주년 네오 한번 드릴감 한번 시승감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 어벤져스에 나올 만한 그런 캐릭 같아. 일단 드립감은요 네오랑 비슷한 것 같은데 나쁘진 않네요. 대가리. 지금 캐릭이 테카니가 무장 캐릭이 정말 많아요. 예. 네. 무장 캐릭이 지금 몇 개냐면 한번 세볼까 얘들아. V09, V18, 93, 27, 94, 36, 45, 96, 93, 82, 83, 84, 85, 86, 87, 89, 90, 91, 92, 93, 94, 95, 96, 97, 89 더하기 77 하면 몇 개 졌는데? 166인가? 166 맞나? 와, 무장 캐릭터 166개입니다 여러분들. 자, 아무튼 오늘의 VIP 캐릭터는 14주년 기념으로 나온 14주년 네오입니다. 개인전 완주 RP 100포인트고요 팀전 승리 RP 100, 팀원들 RP 100을 주는 포인트는 쓰레기. 예, 포인트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드립감은 네오랑 비슷한 것 같아요. 드립감은 네오랑 비슷한 것 같고
한 번만 더 달리고 바위 하겠습니다. 와 이것들이 어허 지금 막차례에서 이기겠다. 어허 이러면 안 되지. 응 아니야. 어허 막차 하면 안 되지. 자 아무튼 오늘의 캐릭은요 14주년 때 뿌린 네오. 14주년 네오였습니다. 이걸 설마 뿌리진 않겠지. 아 이 캐릭을 뿌린다 면 넥슨 형님들 방풀이다 진짜로. 김택한 유튜브 방풀이야 인정? 이미 근데 약간 의심은 가고 있어요 지금. 왜냐 황금망토 배치를 제가 영상 올리고 나서 바로 한 뭐 3일도 안 돼서 올렸거든요. 14주년 네오는 절대 방풀하지 않는 한 뿌릴 일이 없을 거다. 맞지 얘들아? 다들 지금 본인들 아이템 한번 들어가서 캐릭터에 내가 14주년 네오가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